군대 뭐 말뚝박을 열어서 아니 사실은 체질은 딱 군대거든. 근데 사실 제가 막 열정한다 와 이런 열정이 아니고 하나에 꽂히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의 열정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저 갈 때 창민이도 군대를 갔었어요. 6개월 뒤에. 근데 아 내가 군대를 갔다 오고 내가 창민이가 나올 때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고 또 사회생활에 적응 기간이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이거 1년 전문화사 해도 되지 않을까? 왜냐면 전문화사 제의가 왔어요. 아 1년을 하려고? 어, 창민이도 기다릴까? 연예인 안에서도 제대로 전문화사 해본 사람은 없어. 아, 타이틀 말고 해본데 한 명도 없잖아. 어, 타이틀이 그래서 괜찮은데?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회사에 갔죠. 그래서 아, 제가 생각할 때는 창민이가 나오기 전까지도 좀 멀리 바라봐야 된다. 이거를 회사 시스템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그 시스템이랑 별 다를 게 없다. 일사불란하게 돌아가고 말이야. 시간 비슷하니까. 비슷하다.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딱 듣고 있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너니까 들어준 거야. 아,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구나. 아, 나 그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자체가 지금 막 놀랐다. 아, 좀 봤으면 얼마나 재밌을 거네. 아, 아쉽네.